우리 주변에는 주민들이 겪는 기존 문제들에 더하여 새롭고 다양한 때로는 심각한 지역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감이 가득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주민, 기업, 지자체가 함께 모여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공감이 가득 사업은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로 주민이 겪는 지역 문제를 해결합니다. 공감이 가득 사업은 모두의 공감, 소통, 참여를 통해 지역에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과 지역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력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기 사용량 정보를 문자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주민들은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고 다 같이 절약하여 저층 주거지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배의 실시간 위치와 출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어플로 섬 주민들이 선착장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주었습니다. 또한 섬 내 노도길 통행 가능 여부, 섬 내 안전 정보, 날씨 정보 등 섬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함께 제공했습니다. 병원에 직접 찾아가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화상으로 의료 상담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고령 환자들이 겪는 만성 질환에 대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겪는 언어 장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플을 통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한글이 서툰 외국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려움 없이 어플을 통해 전화나 문자로 통역 서비스를 받아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활기를 잃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하고 배송까지 지원했습니다. 또한 시장의 물품들을 활용한 라이브 커머스 홈쇼핑 방송을 진행하며 시장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우리 삶 속 지역 문제를 주민과 함께 발굴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해결해 나가는 공감이 가득, 모두가 함께 느끼는 가치를 향해 지역 혁신 사례 발굴을 향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함께하겠습니다.